요즘 비와 폭염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불쾌지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와 더위 모두 피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정재경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자, 오늘은 열대야까지 나타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는 폭염, 밤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책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또 그늘을 찾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쑥 오르겠고요. 또한 밤에는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뜨겁게 달궈진 상황이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 대기는 더 불안정해지는데요. 그에 따라 주말까지 전국에 강한 소나기가, 제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겠고, 초속 20m의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이중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엔 많게는 80mm가량 내리겠는데요. 이때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많은 양이 내리는 데에다 강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상예보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한 범람과 침수 피해, 또한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